심할 때는요, 이렇게 혈이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걸 깨질 듯이 이렇게 앞을 뿔더러 이렇게 배가 우리 이렇게 애날때 이렇게 애 낳기 직전에 이렇게 밑이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아파요. 저기다 항상 두시나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생리의 양이 너무 많아 생리 기간에는 외출도 어렵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때 쓰는 생리 대양이 한 20개 이상인데, 그게 보통 일반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취침용으로 해서 20개니까 좀 양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정도 되잖아요, 크기가. 그래?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이제 보통 한 개로 이렇게 다니질 못해요. 이렇게 하고 얘또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리혈이 많다 보니 체력도 급격히 떨어졌다. 생리 기간이 아닐 때에도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어지럽고 아파 비뇨약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들다. 매일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항상 여기다 두고 오며 가며 생각날 때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먹는데 이제 생리가 너무 심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이렇게 빈혈 이렇게 약이 이렇게 피가 부족하니까. 이미숙 씨는 현재 자궁선근증을 앓고 있다. 자궁 내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 근육층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상태다. 자궁선근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의 근육층 내로 파고들며 발생한다. 이 내막 조직들은 월경 때마다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극심한 통증과 출혈을 동반하게 된다. 자궁선근증은 대부분 이미숙 씨와 같이 빈혈을 동반하게 된다. 현재 그녀의 빈혈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월경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난 후 이미숙 씨에게 혈액 검사를 실시해 보았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려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12에서 16 사이여야 한다. 하지만 이미숙 씨는 월경 중이 아님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8.7로 현저히 낮다. 빈혈이 좀 심해서 남들의 피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방치하면 계속 지금처럼 방치를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근종이나 성근종 때문에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걸 줄이는 방법 중에 자궁선근증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환이다. 수술 시 부분 절제가 불가능하고 자궁을 모두 적출해야만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숙 씨는 현재 자궁 적출을 원치 않는다. 둘째를 임신하고 싶은 바람 때문이다. 이 경우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루프 시술법이 있기 때문이다. 루프 시술법이란 호르몬을 분비하는 특수 루프를 자궁 내에 넣어주는 시술법이다. 자궁 안에 설치된 루프는 일정량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분비해 자궁선근증의 진행을 막아준다. 그로 인해 생리의 양과 통증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현재 루프 시술법의 성공률은 50% 정도. 효과가 없다면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된다. 보통 이 루프가 한번 끼게 되면 5년 정도 효과가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무작정 끼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번 끼고 나서 약 3개월 정도가 되면 그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면 생리통이나 생리양이 현저하게 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효과를 보게 되면 5년 동안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달에 한 번씩 자궁이 보내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바로 월경인데요. 월경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소중한 표시 외에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잊어버리기 쉬운 자궁의 건강 상태를 매달 한 차례씩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성들은 월경 기간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궁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월경 중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생리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고 또 월경 주기가 매우 불규칙적이라면 이것은 모두
자궁이 여성에게 보내는 첫 번째 적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생리에 문제가 있어도 미혼 여성들에게 산부인과의 벽은 높기만 하다. 그래서 제작진은 평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생리통이 심한 20대 여성 10명을 모집해 검사를 실시했다. 약을 안 먹으면 생활이 불편한 정도고요. 그다음에 생리통 증후군이요. 막 몸에서 이렇게 몸이 떨리고 그냥 먹은 거는 먹은 것마다 다 토해내고 그리고 막 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막 그래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피임약으로 유도해서 생리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생리 안 하다가 21살 때 자연생리 한 번 하고 지금 2년째 한 번도 안 했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도 모두 산부인과를 찾은 경험은 극히 적었다. 과연 그들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선 월경과 관계되는 호르몬의 이상은 없는지 혈액 검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자궁과 난소의 상태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한 여성의 난소에서 여러 개의 물혹 같은 것이 발견됐다. 대표적인 자궁 질환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호르몬 이상으로 여러 개의 난포들이 난자를 성숙시키려는 현상이다. 정상일 경우에는 하나의 난자만 성숙돼 배란되는데 이 경우엔 성숙이 덜 된 여러 개의 난포들만 남을 뿐 배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리도 멈추게 된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한마디로 불규칙한 배란과 생리를 특징으로 하는 그 내분비계의 교란 질환인데 특히 그 비만과 연관이 될 경우에는 더 이제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분비계 교란을 초래해서 여러 가지 뭐 과인슐린 혈증이라든가 과안드로겐 혈증이나 다모증이나 그 여드름이 증가하거나 이런 그 악순환이 초래되기 때문에 미혼 여성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조절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검사 결과 생리 불순과 생리통을 호소했던 지원자 10명 중 7명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나머지 여성들 역시 한 명은 자궁 근종, 한 명은 자궁 기형으로 지원자 대부분에게서 자궁 질환이 발견됐다. 지원자들은 이번 기회로 자신의 자궁 질환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시작했다.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방치할 경우 불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미혼 여성, 기혼 여성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다낭성 난포 환자들은 결혼하시고 불임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약 75%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혼 여성은 진단받기 어려운데 생리불순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빨리 알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은 지원자 중 한 명인 엄수진 씨. 평소 운동이라고는 모르던 그녀지만 치료를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최근 1년 사이 10kg이 늘어나며 생리 주기가 더욱 불규칙해졌다는 수진 씨. 정상 체중으로 돌아온 것이 현재의 목표다. 헬스장 이제 월요일부터 나갈 계획이고요. 이제 짬짬이 인라인도 원래 뭐 사놓고 막 창고에 막 넣어놓고 이랬는데 이제 좀 타기 시작하려고 막 배우는 중이고요. 뭐 짬짬이 운동은 최대한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에게 적절한 체중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산부인과 학회의 연구에 의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여성의 50% 이상이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석 세공사가 꾸민 수진 씨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배우는 시간이 많다. 운동량이 적고 살찌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요즘은 운동뿐만 아니라 식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인스턴트나 고지방식 음식은 피하고 집에서 챙겨온 도시락으로 식사 조절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소위 뭐 햄버거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많이 나가서 사 먹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체중도 조금 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좀 관리를 해보려고 이제 도시락을 싸우고 있어요.